지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장의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 사무처장 임진출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한국 전쟁이란 역사는 책이 서술된 먼 옛날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코 그렇게 기억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은 일제강점기 말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주요 전략지였습니다. 항구가 있었고 너른 들판엔 비행장이 구축되고 오름과 학교 등지는 탁월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대정고등학교 입구엔 커다란 기둥이 줄 맞춰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평화의 터 또는 워커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감회가 깊죠. 여기는 오게 되면 오늘도 좀 뭐 제 자신이 추워서 이렇게 좀 옷을 껴 입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바람이 세더니 아스팔트라는 게 옛날에 없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아스팔트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의 제주도만큼은 전부 바람이 불었다면 그 모래알이 얼굴에 닥쳐가지고 상처날 정도로 그나마 그래도 21일간의 훈련을 끝마치고 정말 출정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석진 어르신은 해병대 3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가 창설했는데 해병대 3기와 4기는 3천여 명이 제주도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도솔산 지구 등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하며 무척 해병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청춘과 맞바꾼 그 모든 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평화의 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문처럼 생긴 기둥이 있습니다. 육군 제1훈련소 정문입니다. 북한군이 불법 남침을 시도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면서 서울을 점령하고 점점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니까는 대구에 있는 훈련소와 부산에 있는 훈련소가 제주도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돼가지고 여기 모슬포에서 제1훈련소가 이제 창설이 돼가지고 50만 대군을 여기서 양성을 5년 동안 양성하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행군이라고 있는데 아침에 새 아침에 다 깨어가지고 행군 나가다가 저 여기서 고산까지 가는데 그 아침밥도 안 먹고 배고프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조교들이 이집 써가지고 고구마 밖에 떼가면은 포복을 시켜. 그래서 거기서 고구마 하나씩 깨먹어가지고 좀 남의 말 망쳐본 이지만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육군 제1훈련소는 1956년 문을 닫을 때까지 5년간 50만 장병을 육성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군사도시 모슬포에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글라 6.25 길이 열렸습니다. 잊어선 안 되는 우리의 역사를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래도록 준비했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평화만 부르짖고 6.25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6.25 길이라는 길을 개통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6.25 길이 그 올레길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 참 이미 신명하고 역사적으로도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이 마을, 이 길 곳곳에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모슬포 천주교회 안에는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알뜨르 비행장 서쪽에 1952년부터 중공군 방공포로가 수용되었었는데요. 상당수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건축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집이라 했는데요. 옛날에 6.25 때 중공군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 수용소가 바로 이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공군들 포로를 이 성당에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교리를 하시고 터뜨리고 성당을 믿게끔 함으로써 중공군들이 이북을 도운 것을 후회하면서 이 공사를 집을 지을 때 협조해서 자기네들이 지은 다음에 통의 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땅을 뺏고 빼앗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군인의 수는 부족해 갔는데요.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고향과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마음은 아직 꿈을 펴보지 못한 합도병들에게도 불같이 거세게 번졌습니다. 여기는 대정중학교입니다. 대정중학교 학생들이 6.25가 일어나면서 279명이 참전하였습니다. 자진입대, 학도병으로 자진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픈 곳입니다, 여기에는. 22명의 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추모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정전 70주년이 해입니다. 강산이 7번 바뀌는 그 시간 동안 참전용사에 대한 고마움은 옅어지고 전쟁의 흔적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잊어선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안위를 위해 사라지고 쓰러지고 후유증 속에 살아가는 참전용사들이 희생을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제일 문제가 그거입니다. 글라 6.25의 길을 걸으면서 평화의 소중함과 인권의 중요성을 늘 가슴에 새기길 소망합니다.